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기업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난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기업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동산 자산의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과세 특성상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한다는 원칙하에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은데요.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16%, OECD 13개국 평균은 0.33%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처럼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과 함께 소수 계층의 부동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부동산 소득에 따른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 조세 체계를 개선하며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개편 원칙은 크게 공평과세와 점진적 개편, 국가 균형 발전과 거래세 인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을 늘려 과세 공평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과세하는 특성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과세하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국민생활, 생산활동 관련 세부담은 최소화하는데요. 과표 6억 원 이하 세율과 1주택자 혜택은 현재처럼 유지가 되며 종부세 분납을 확대해 은퇴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대층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관련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국가 균형 발전에 사용되고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거래세 인하도 추진됩니다. 그렇다면 개편 원칙에 입각한 세부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요. 이는 과표의 실가 반영률을 높여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8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 2020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고가 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 과세를 강화하고 저가 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을 최소화하는데요. 이에 따라 과표 6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반면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 세율을 인상하는데요. 특히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에는 내년 12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